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아페읍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신안군 아페읍 학교리 목교마을 앞에 있는 목교 간척지 제방 아래에 있는 농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보시는 신안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있는 그런 후편으로 목교길로 진입하시면은 본 토지로 갈 수가 있으며, 지금 보시는 건물이 바로 군민 실내체육관으로서 지금 이곳의 주차장 좌측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입하셔서 주차장 옆으로 있는 제방뚝길로 목교마을로 가는 농로길, 지금 마을 이곳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은 본 토지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저장한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예전에는 이곳이 바다였지만은 간척하여서 제방뚝을 쌓음으로써 좌측은 간척지, 우측은 바다의 제방으로서 바로 이 제방 아래 있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농로길에 접해져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농림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러한 농업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막 설치나 또 근거리에서 이곳에 전원 주말농장 또 벼농사 하우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러분을 이해를 돕고자 못자리 하기 전에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타운행이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바로 그 지형도에 적색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해당되겠고, 바다에 빨간 화살표가 지금 제방뚝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교 앞바다가 되겠고, 목교마을에서 신안 공설운동장에서 목교마을로 경유해서 복령로 지금 도로로 연결을 하면은 깜빡거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에 읍에서 운남 소재지로 가는 복령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교마을 입구 및 버스 정류장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신안군 앞에 읍에 있는 신안 공설운동장과 신안 군민체육관 후편 목교마을로 가는 목교 간척 제방 왼쪽 도로에 접해져 있는 농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목교마을의 일부의 주택들의 그러한 전원 세컨하우스 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을 앞에 있는 지금 만수대의 목교마을 앞바다에 푸른 물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바로 이것이 목교 간척지 제방뚝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제방뚝에서 토지에 접한 농로길 바로 우측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전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두 필지가 합필된 지금 현재는 모내기철에 지금 모를 심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지금 경계라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두 필지 1043평,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목교마을의 농지였으나 일부가 간척되면서 제방이 축조되었고, 현재는 바닷가의 제방뚝 아래에 농로길에
접해되어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목교 마을에서 신안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목교길에 그러한 시멘트 포장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의 건축시의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지만은 군 철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부근의 지역 및 주말농장, 농막 설치, 농가주택, 건축 및 농업에 필요한 창고 또는 비닐하우스 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적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신안 공설운동장과 신안 군민 실내체육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앞에 위에서 운남면 소재지간의 복령로 도로에 목교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회전 목교마을로 진입하면은 또는 신안 군민체육관에서 좌측 후편 도로로 진입하여서 삼거리에서 좌회전 목교마을로 제방길 내 좌측 농로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으로는 1억 9,500만 원으로 다소 부담되는 금액이지만은 이 지역의 토지의 시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바닷가에 근접한 토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정보를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